이제 완창이라는 지역에 네. 도착을 하셨고요. 두 분 한번 홍콩 한번 느껴보시죠. 야, 여기가 완차이 완차이 완차이라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강남 같은. 네, 아 근데 아, 여기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어. 부자 동네. 부자 동네. 와. 와, 이거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뭐야? 와. 리텅 아브뉴? 이동가. 쇼핑하는 글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홍콩은 그래도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 색깔. 아, 그럼요. 빨간 색깔. 아. 차찬탱은 차와 음식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베이커리와 국수, 수포와 쌀죽 등 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종류가 기본 100개 이상인 홍콩을 대표하는 서민 식당입니다. 여기 이거 여기네. 바로 이거. 여기에요. 아, 여기 들어가볼까? 금붕이. 제가 블로거였잖아요. 아, 맞죠. 제가 한 7년 전부터 올렸던 건데 맛집으로 진짜 맛집이에요. 아, 들어보시죠, 뭐. 와, 갓 구워진. 뭐 시킬까요? 일단 그냥 여기서 맛있는 거가 보통 이런 거 먹거든요. 파인애플밥 먹고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 많이 먹고 그리고 에그타르트 여기 되게 유명하고요. 6달러, 6달러면 얼마인 거야? 900원. 900원.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이제 1,000원 정도. 그리고 밀크티를 많이 시키거든요. 다들 아, 밀크티. 그 밀크티 많이 먹고 홍콩의 특유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카로니 스프 있지 않나? 마카로니 스프도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아, 그러면 해외 좋아하시지 않나? 안 어울리겠다. 그거 아니 농담이고요. 되게 젊은 친구들도 아침으로 또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 네. 시식. 건배. 어, 아, 건배. 아, 감사합니다. 우와. Oh, thank you. How are you? 여기 에그타르트 되게 유명해요. 근데 약간 3시 이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맞춰서 잘 먹어요. 오, 그렇구나. 3시 반. 맛있어야 돼. 반죽이 되게 팍팍 하는. 이거 너무 예쁘죠. 보여지는데요? 너무 예쁘죠. 가자. 이거 생각보다 안 다네. 안 달면서 되게 달면서 맛있죠. 되게 포들포들하면서 맛있죠. 여기 거 되게 유명해요. 이거 안에 치킨 들었고요. 어, 치킨요? 네, 이 안에 치킨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이거 봐요. 여기 약간 치킨이 딱 있죠.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세요? 왜? 어, 살찔까 봐. 아, 저 살찔까 봐.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이상한 맛 안 나요. 달콤함이랑. 어, 뜨겁죠? 괜히 먹고 싶게 막 되게 리액션 되시네. 달콤 짭짤하면서 뜨겁고 막 괜찮다. 누구나 좋아할 맛이고 누구나 할 맛이다.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와. 맛있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끊었었거든요. 아,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그... 끊었었어요. 그 미국 치킨집에서 파는 비스켓.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항상 했던 맛이 좀 아닐 거예요. 안 달죠?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이건 뭐지? 소보로빵. 소보로빵. 소보로빵인데 달지 않은 소보로빵. 설탕! 맛있죠? 맛있네. 겉이 바삭하면서? 괜찮죠, 여기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홍콩 아줌마들이랑 같이 뭐 만나서 하면은 이거 제일 맨날 먹거든요. 계란 좀. 맞다. 아, 약간 시럽 해야지 맛있겠다. 근데 맨맛이야. 칼로리 많을까봐 짜증을 못 떠네요. 겁나게.
또 너무하네. 아이. 아이, 맛있게 먹어야 돼. 아, 너무 정말 한번 살쪄 봐라 이거. 8분이라도 운동해야겠네 오늘은. 8분도 있어야 돼. 맛있다. 이거 뭐지 이게? 맛있다. 시럽을 왕창하게 먹어. 이게 사람들이 아침 메뉴로도 많이 먹고 정식으로도 뭐예요? 많이 먹고 물론 묘하죠. 나쁘지 않죠? 네. 이게 고기가 간이 잘 돼가지고 약간 불려놓은 불고기 육포 같아. 아 이게 막 섞이면서 국물이 간이 딱 있어. 진해지죠. 아까 심심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중독성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독성인데. 끊었었는데 다시 시작했네요. 일단 이 마카로니 스프는 처음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인가 몰랐어요. 싱거운데 나중에 국물이 섞이면서 소고기 탕면 거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동서양의 이게 조합 같은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파기들은 되게 영국이나 이쪽에서 많이 해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단맛도 좀 들어가고 이게 약간 홍콩이 추구하는 맛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맛있었어. 치킨 파이 괜찮았어. 치킨 파이. 단짠이 역시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셨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하잖아요. 약간의 반전 과 후회는 좀 약한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볍게. 네. 그럼 저랑 한번 오늘은 가보시죠. 강수영 씨가 졸졸 쫓아내고. 뭐야. Thank you. 감사합니다.